자, 봅시다. 복화원이었죠, 아마? 네. 21. 예. 오, 오, 열심히 했네요. 자, 그래서 읽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줄까요? Pray. pray. pray는 뭐죠? pray. 냄비? 냄비하고 좀 달라. 하여튼 부엌에 있는 건데 쟁반이야. Tray. tray, 쟁반. tray.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day. 그렇죠. 하루죠. 하루. day. not 또는 하루. Day. 낮이나 뭐 하루. day. 해가 떠 있는 시간을 day라고도 하고요. Day. day. 그래서 뭐 today 이러면 오늘이란 뜻이 되기도 해. today. 오늘 하루. 그다음에 뭐 yesterday 이러면 어제 하루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day. 데이. 예, 그다음에 그렇죠. rain. 레인. 우리가 AI가 A 소리 나는 거 한참 배웠었지, 그치? rain. 그래서 rain의 뜻은 rain은 비 내리다. Rain. rain. 됐습니까? 비 내리다. rain. 레인. 오케이. 그다음엔 일단 소리는 그렇지. clay. Clay. 그 뜻은 그렇지. 점토. 그채 뭐야? 채연이 아이 클레이 알아? 문구사에 가면 파는 거 있지, 그렇지? 그게 클레이죠. 클레이. 오케이. 뭐 이걸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예, 아이 클레이 할때 클레이. 클레이. 그다음 그렇지. 그레이. 그레이. 뜻은 그렇지. 회색이지. 그레이. 그레이. 회색. 그다음에 스네일. 그렇지. 달팽이. 스네일. 오. 스네일. 네, 달팽이. 달팽이 스네일. 그다음 이메일. 그렇지. 이메일은 전자 우편이지. 오케이. 이메일. 이메일. 오케이. 그다음에 테일. 테일. 그렇지. 꼬리 테일. 테일. 꼬리 테일. 테일 꼬리. 그다음 플레이. 놀다 놀이. 플레이. 그러니까 놀다 연극 놀이. 플레이. 플레이. Let's play. 우리 놀자. 네일. 네일 아트 알아? 네일 아트. 네일 아트 들어봤어? 그렇죠. 손톱, 발톱 이런 걸 네일이라 그러죠. 네일. 그다음에 벽에 박는 못도 네일이라 그래요. 네일. 네일. 네일 아트 들어봤죠? 손톱에 막 이쁘게 하는 거.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네일 아트. 그렇죠. 네일. 그다음에 그렇지. 트레인. 트레인. 뜻은? 그렇죠. 기차죠. 트레인. 트레인. 불련하다. 기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트레인. 트레인. 기차. 기차 트레인. 그럼? 그렇지. 페인트. Paint. 뜻은? 페인트는 페인트 물감이지. 그렇지.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페인트. Paint. 오케이. 물감, 페인트 이런 걸 페인트라고 하고 그림 그리다도 페인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Paint.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바꿔서 한번 해봐야 돼요. 얘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지. Day. 네. 그다음 스네일. 쉬. Snail. 오케이. 그래서 채연이가 이거 단어 제시로도 공부하고 의미 제시로도 이렇게 공부해 줘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그다음에는 그렇지. nail. Nail. nail art 할때 nail. 다음 tail. Tail. 꼬리 tail. Tail. 꼬리 tail. 꼬리 tail. tail 꼬리. 꼬리 tail. 다음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힌트는 T로 시작해요. 얘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치? 얘는 트레이. 됐습니까? 트레이. 쟁반 트레이. 트레이 쟁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알겠습니까? 쟁반 트레이. 트레이 쟁반. 트레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레이. 그렇지. 그레이. 그레이. 그 다음에. 플레이. 플레이. 그 다음. 트레인. 그렇지. 트레인. 트레인. 다음 clay 그렇지 clay 다음 rain rain 비 오다 rain rain 다음 email email 오케이 그다음 paint 물감 paint. 오케이 됐습니다. 시험 치고 배달로 가세요.